안녕하세요. 락산 도비결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신유일입니다. 신유일. 예. 예, 갑인순 계도가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갑인, 을묘, 병진, 정사, 무오, 기미, 경신, 신유, 예. 임술, 개해. 이제 내일 임술이고 개해고 이제 그렇죠. 예. 예, 신유를 보면 이제 신금하고 이제 지지는 경신신이에요. 신금은 이제 앉은 자리 이 방학근이 됩니다. 앉은 자리 방학근. 유라는 거는 이제 항상 뭐 미완성을 완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천간의 글자가 지지의 근이 돼야 이제 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신금의 배경은 경금이에요. 경금이 있어야 어떤 사적인 기술이 있어야 아니면 원자재가 있어야 신금인 완성품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유는 이제 돌려보면 병묘가 돼요. 병화는 이제 욕지병화라고 그래요. 안진절이 욕지병화. 예. 확장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병화가 뭐 사실은 이제 그 뭐야 병화가 이제 태양이라고 보면 욕지병화는 이제 태양의 힘이 조금 저 조금씩 이제 강해지는 시기예요. 욕지병화는 뭐 이제 예를 병화가 웃는 얼굴일 때 이제 약간 예, 발그스레한 웃음 뭐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병묘가 이제 어떤 배운 것을 활용하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럼 이제 병화가 이제 예, 뭐 욕지병화라는 건 병화가 이제 사실은 태양일 때 식물들은 이제 광합성 작용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배운 것을 조금씩 이제 병화가 이제 을을 키우는 거거든요. 경험과 실력을 키우는 거니까. 내가 이제 배운 것을 이렇게 이제 조금씩 사용해 본다. 이제 병화가 공적으로 행위를 하는 거예요. 뭐 이제 나무들이 보면 이제 조금씩 이제 나무가 올라온 다음에 조금씩 이제 예, 태양이 따뜻해지면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이제 잎을 만들고 가지를 내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예. 예, 개묘년 갑자월 신유일이에요. 그렇죠? 개묘하고 신유는 사실은 예, 묘유충이 되는데 이건 이제 나쁜 충은 아니에요. 예, 나쁜 충은 아니고요. 예, 근데 이제 신유에서 일주에서 예, 일주에서 계속해서 똑같습니다. 갑자가 예, 공망이다. 우리는 인성공망이라고 그래요. 인성공망. 인성공은 이제 모친궁이에요. 연주는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연주는 예, 조부모궁이라고 하고요. 적당히 나이가 들면 연주는 부친궁이 돼요. 월주는 모친궁이 되고요. 예. 공망은 이제 충이 아니면 해가 없는데 예. 항상 예. 갑자는 무오에서 공망입니다. 계속 운이 돌면 예. 예. 무오라는 글자는 60시간마다 60일마다 계속 오죠. 예. 근데 이제 뭐 어쩌다 충 맞는 거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무오대운인데 예. 갑자다 이러면 이제 10년 내내 이제 공망충이 되죠. 그러면 이제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엎드려 살아라 이런 의미예요. 내가 높이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봉사 개념으로 살아가시면 돼요. 근데 막 내가 높이 가려고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면 욕심을 부리다가 이제 문제를 일으켜요. 지금 시간이 이제 방송 시간이 11시 58분이니까 아, 병신합수 임진계사 갑오시가 되겠죠. 갑오시요. 예, 갑오시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갑오시 공적인 궤도를 먼저 보면 예, 갑인이 일주가 연주랑 예, 시주랑 예, 돕는 구조 형태예요. 예, 돕는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일주가 양쪽으로 도우면 예, 오래 가지는 못해요. 1대1 매치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예, 이 갑오 일주하고 요렇게 이제 갑자하고는 또 이제 충이 돼요. 궤도의 충. 그럼 뭐가 문제겠어요? 이제 월주가 문제라는 거예요. 월주가 항상 요. 나머지는 돕는데 항상 얘가 문제다. 월주 인성이 문제다. 사회궁이 문제다. 뭐. 내 마음이 문제죠. 인성이 이제 마음이 있는 곳이죠. 항상 이 을, 신금이나 병화가 오는 날은 경신 을병이기 때문에 을이나 경이 문제예요. 을이나 경이. 근데 지금 시간을 보면 예, 예, 요 이제 요 갑갑이 이렇게 있잖아요. 갑갑이 예, 을을 만들어요. 오늘 이제 을이나 경이 문제라고 그랬는데 예,
갑갑이 을을 만들고 기토기토가 이제 또 경을 만든단 말이에요. 천간에 이제 기가 을이나 경으로 향하고 있어요. 을이나 경. 뭐 을이나 경은 뭐 여자이기도 하고 말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예, 우리가 이제 갑을이 있으면 갑갑이 있다는 거는 갑을이 있다는 거예요. 묘도 있고 경신이 있으면 유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존재하는 환경이에요. 근데 이제 신묘하고 개묘하고 이제 나쁜 충은 아닌데 어쨌든 이게 이제 보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충이 있으면 인신이 보강을 한다고 그래요. 인신이. 근데 인은 이제 무병갑인데 예, 무토는 예, 항상 돌기 때문에 연주에 있어요. 병화는 일주가 이제 병묘가 되고 갑은 이제 월주하고 시주가 갑이 돼요. 그래서 무병갑이라는 인의 환경이 예, 있다. 그럼 인이 이제 예, 묘유를 보강해요. 이렇게. 예. 근데 인묘유가 있으면 요게 이제 배합충 예, 방합충 이렇게 돼요. 그럼 뭐예요? 이 묘유의 방합 글자가 을신충이에요. 을신충. 그래서 을이나 경이 문제다 이래요. 을이나 경이 문제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을을 만들잖아요. 요게 문제라는 거예요. 월주하고 내 자식을 이용해서. 근데 시주는 항상 뭐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예요. 시주는 항상 자식이면서 배우자를 뜻해요. 시주는. 공망은 충이 아니면 해가 없는데 갑자하고 갑오는 예, 예, 천간에 을을 만들지만 지지에서는 이제 자오충을 만들어요. 자오충. 을이 이제 뭐 오에서는 장생지인데 예, 자에서는 뭐 을이 오인술이잖아요. 오인술 술 해 자니까 술 오인술이면 거꾸로 돌잖아요. 그럼 자수는 이제 역마라고 해서 대조한다는 의미를 가져요. 대조. 대조한다. 낱낱이 대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충이 될 때 신살에서는 살이 돼요. 뭐 역마살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짓살이 되고 누구한테 장생지는 짓살이니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거고 하나는 역마가 되면 자신의 의지가 있는 거고 이렇습니다. 그 이제 신이라는 환경이 만들면 더 좋은데 예, 무임경인데 예, 임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강이 되지 않아요. 이런 걸 이제 반보강이라고 그래요. 반보강. 을신충의 문제가 생겼으니까 갑자하고 갑오가 만드는 두 궁에서 합쳐진 을이나 경이 문제라는 의미를 먼저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월지하고 시지도 이제 자오충이 돼요. 예, 요거는 이제 엄청 안 좋은 충이죠. 예, 자오충도 이제 충미가 보강을 하는데 축은 이제 개신계예요. 연간의 개수, 일주의 신금, 예, 갑이 이제 기토가 되면 예, 예, 신축이 돼요. 그럼 신유가 앉은 자리 유하고 축의 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앉은 자리에서는 방아근이고 축에서는 예, 삼아근이 되는 거예요. 좀 더 깊게 생각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일주가 이제 좀 더 깊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미토가 이제 정을기인데 예, 정화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토의 환경은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반보강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좌오 축이 있어요. 이게 이제 배합충, 방합충. 예. 그럼 충 좌오의 이제 방합 글자가 예. 정계예요. 정계충인데 정계충은 항상 정화의 문제다. 정화의 문제다. 정화의 문제는 임수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천간에 정화나 임수의 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지에 이제 뭐 이런 사주풀이는 들어보시지도 못했을 거예요. 항상 지지에 근이 지지에 있는 글자가 천간에 투간대야 역할을 하고요. 천간의 글자도 지지에 이제 환경을 만들어요. 사라는 환경이 만들어지나 봤더니 예, 무경병으로 존재해요. 경금은 아까 갑갑이 기기가 경을 만들고 병화는 일주가 병화죠. 예, 무토가 있기 때문에 예, 존재를 합니다. 해라는 글자는 예, 임수가 없기 때문에 예, 존재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이란 글자가 이제 해나 살을 보강하는 게 진이나 술인데 을개무도 무토나 계속 하나 더 있으면 존재를 하는데 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부존재고 술은 이제 신정무예요. 정화가 없죠. 예. 그 진술이라는 거는 이제 신자진 인호술이라고 해서 공적인 브레이크라고 해요. 공적인 브레이크. 공적인 브레이크가 없다. 예, 충미는 이제 사적인 브레이크라고 해요. 사적인 브레이크. 뭔가를 멈춘다. 어쨌든 이제 갑오는 예, 무자에서 공망충이고요. 갑자는 무오에서 공망충이에요. 예, 갑갑이 많아지는 시간은 을로 기가 가지만 예, 무토나 개수가 문제라고 해서 연주가 문제라고 해요. 연주. 연주는 이제 문서고 생각이고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예, 지금 시간에 이제 어떤 내용의 뉴스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법원은 아들 A군이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이후 시신의 처리 방법이 마땅치 않자 남편이 숨진 것 같다며 B씨가 119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B씨는 이번 범행 전에도 남편의 음식에 제초제를 넣는 방식으로 살해하려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학생인 어린 아들까지 살인범으로 만들면서 잔인하게 남편 C씨는 살해당하기 한 달 전쯤인 지난해 9월엔 아내가 던진 소주병에 맞았고 며칠 뒤엔 잠자던 중 아내가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눈을 찔러서 다쳤습니다. 아내 B씨가 주장했던 남편의 가정폭력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던 겁니다. 평소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아들을 끌어들여 남편을 살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법정에선 아내는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재판부는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오랜 기간 준비한 법원은 아내 B씨의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흉기를 휘두른 것은 아들이지만 아들을 유인하고 범행을 주도한 건 B씨인 점, 또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이제 어떤 내용인지 보셨을 거예요. 예, 어떤 내용인지. 예. 을이나 경이 사실은 말이고 을이고 여자를 뜻하는데 이제 정화나 임수를 없는 길을 쓴다는 게 이제 실제로 이제 여기서 이제 없는 길을 쓴다는 거는 여기서 이제 실제 신금이 이제 신임으로 가거든요. 그럼 실제 일어난 사실을 바탕으로 예, 이제 뭔가를 보여주는 걸 얘기하고 이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예, 정화나 임수가 이럴 때는 이제 예, 임수가 잔다는 의미도 있지만 약물을 뜻해요. 약물 독약. 예. 어쨌든 약물을 주사하고 좀 깨니까 자식을 시켜서 이제 예, 뭔가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왜 계획범이자면 인이나 이제 인이라는 게 이제 뭔가를 준비하는 걸 얘기해요. 본질을 알아서. 그다음에 이제 사라는 것들이 인사형이라고 조급하고 섣부르다고 하지만 사라는 것도 이제 항상 인신사회가 앞서가는 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획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금이 유중에다가 축중의 근이 되면 축중의 근이 되면 삼합근이라 자기 나름대로는 좀 더 깊게 생각을 한 걸 얘기해요. 자기 스스로 이제 뭐 항상 갑오갑자가 남자를 뜻하면서 본질을 알라는 의미인데 그게 이제 또 축 맞으면 죽은 자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계속 공망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금이 오면 을이나 경이 문제니까 을이나 경이 여자를 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갑갑으로 여러 가지 일을 이용해서 이제 다양한 방법을 쓴 건데 예,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사실은 이제 예, 잘못된 일들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렇게 사주가 이제 좋은 시간이 일단 이달이 좋은 달이 아니에요. 지금 예, 일주에서 내일 모레까지가 계속 이제 갑인계도에서 월주가 공망이기 때문에 인성 공망이라고 그래요. 인성 공망. 뭔가 준비가 안 됐다. 뭔가 마음이 문제다. 뭐 인성 논란이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뭐 시주도 공망이고 아까 이제 뭐 제가 오늘 이제 정명성님 사주도 풀어봤지만 그분이 이제 을류인데 신유가 오면 예, 천중지충이라고 그래요. 천중지충 사실은. 어쨌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여기 지금 보면은 제가 뭐 정제가 없었고 정관이 어떻고 이런 내용은 전혀 쓰질 않고 있습니다. 예. 그냥 신금 그대로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신금은 실제 일어나는 일이고
뭐 그래요. 그 병화일 때는 이제 예, 규범과 규정을 뜻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공망이기 때문에 예, 이런 마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자식을 이용해서 예, 자기 아버지를 살해하고 남편을 살해하는 예, 이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예. 왜 계획범인지도 인에서 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간에 있는 글자가 지지의 환경만 있다. 그 환경이 다가 아니에요. 좌우별은 그냥 결과물 없이 계속 밀고 나가는 건데 결과물이 없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와요? 근데 실제로는 축이라는 이제 환경이 있는 거고 아까 사나 뭐 이런 인이나 이런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정계충이 있기 때문에 정화나 임수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약물을 쓰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얘기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